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 어떤 실험인지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이 실험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I'm gonna leave this torch here, blowing on this egg for a couple of minutes before we crack it open. And it ought to survive the inferno because it's coated with a remarkable new plastic. 그런데 그 계란이 꿈쩍도 안 한 거예요. 난 익지도 않은 거야. The egg hasn't even begun to start cooking. 와, 이 물질 뭐야? 진짜 이거는 세상을 바꾼 물질이다. 이러면서 대중들은 굉장히 열광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물질이요. 심지어 나사, 보잉 등 굉장히 큰 규모의 기관도 이 물질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 물질의 이름은 스타일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한 미용사가 발견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nd he was determined to protect his incredible find. No, we don't supply you the formulation. Despite huge interest from big business and even NASA, Ward refused to let any samples of starlight out of his sight or reveal any information about it. 굉장히 유용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용사가 레시피, 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꺼려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결국 201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그의 가족들 뿐이며 그 가족들도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절대 유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What's in starlight? Can't tell you that. Not one ingredient? Nope.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고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 올라왔죠. 내가 스타일라이트를 만들었다! 내가 스타일라이트를 만들었다! 정작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의 가족들만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제가 오늘 할 실험이 바로 그 수많은 스타일라이트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중성 있고 가장 인기가 있는 한 방법을 골라서 만드는 실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인트로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보다가 나갔을까봐 좀 걱정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분, 베이킹소다, 목풀. 사실 이 세 개만 있으면 끝이에요. 이 세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잘 만든 건지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프레온 가스, 반죽을 할 비커, 정말 방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고기와 오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이번 실험은 뭐 재료도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좀 어린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불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꼭 불 조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소화기를 두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방금 여기서 이렇게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걸로 바꾸고 다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자 전분을 부어줍니다. 더 넣어야겠다. 감자 전분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감자 전분을 99g, 약 100g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킹소다를 약 10g 정도 넣어줍니다. 오! 아, 다행이다. 와, 방금 쏟았는데 다행히 10g이 맞춰졌어요. 자, 이제 바로 목공풀을 넣을 거예요. 약간 밀가루 반죽? 만두 만드는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반죽같이 일단 완성이 됐는데 얘를 이제 좀 얇게 펴줄게요. 짜잔! 이 친구가 바로 고온의 열을 완전히 막아주는 녀석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딱 보기에 너무 막 말랑말랑하고 얘가 열을 그렇게 막 막아줄 것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오이 녀석을 가지고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이에다가 이 퍼티를 이렇게 붙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오이랑 합체가 됩니다. 자, 불 켜겠습니다.
네, 불 켜졌어요. 자, 갖다 대볼게요. 일단 검게 불타고 있어요. 검게 타고 있는데 어? 막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와 미쳤다 이거 봐봐요. 불을 좀 더 세게 해볼게요. 라인하르트 대령했소이다. 자, 불을 한번 꺼볼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물질 뒤에 오이가 과연 탔는지 안 탔는지 보는 거죠. 바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뜨거운데? 멀쩡합니다. 오이에도 어떠한 변화가 없고 이 뒷면에도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방열제 역할을 했습니다. 장갑을 떼고 한번 만져볼게요. 그냥 살짝 따뜻한 정도, 살짝 따뜻한 정도지 뜨겁지도 않아요. 오이는 심지어 차가워요. 대박이다. 두 번째는 고기. 고기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치로 지졌을 때 이 뒷면 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방열 효과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끄떡 없어 보여요. 자, 윗부분 살짝 올라가 볼게요. 윗부분. 와, 고기 바로 익죠? 바로 익죠, 고기? 이렇게 하면 바로 익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기를 익힌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 반죽을 한번 떼볼게요. 와, 고기에 딱 이 부분만 안 익은 거 보이죠? 아까 이렇게 붙어있던 이 친구 뒷면을 보면은 멀쩡합니다. 아, 여러분 솔직히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베이킹소다랑 전분, 그리고 뭐 책상에 하나씩 있는 풀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방열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만 또 실험을 하고 끝내기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제작을 한 다음에 제 손 직접 한번 느껴봐야 어느 정도 뜨겁고 어느 정도 안 뜨거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손에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대볼게요. 하나도 안 뜨거운데요? 좀 더 세게? 아, 진짜 하나도 안 뜨거워요. 아직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뜨겁지? 와. 솔직히 말해서 손이 처음 한 1분 정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살짝 뜨거워지긴 했어요. 자, 이렇게 손을 뗐는데 뭐 당연히 아무렇지 않고요. 살짝 따뜻하긴 했어요. 근데 뭐 정말 뜨겁거나 손이 뭐 익을만한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새까맣게 탔지만 뒤에는 이렇게 하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밀가루 반죽이 굉장히 높은 온도의 열을 막아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토치로 이 반죽에 열을 가하는 순간 불꽃 안쪽에선 산소가 유입되지 못하므로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소가 생성되며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분해되며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겉표면 바로 뒤에 생성이 되면서 압력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는 탄소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렇게 안쪽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휘휘의 글루를 넣은 이유는 단순히 더욱 잘 끈적거리게 하여 더 잘 붙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일 뿐입니다.
이 방법이 실제 앞에서 언급한 스타일라이트인지 아닌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BBC에서 스타일라이트를 만든 마우리스 월드의 딸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Dad used give it to the dogs and the horses. It's natural. You can eat it. It's not going to kill you. 그리고 이 스타일라이트를 이용해 페인트로 만들어 집에 바르는 등 상용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빠르게 상용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